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호망에게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치과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시고 또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 2년 전에 저에게 보험가입을 하고 지금 현재 치과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을 받으셨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 치아보험 혹은 치과보험을 가입하지 말라, 가입하면 손해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같이 그 영상을 들어가서 시청해보면 보험료 1년간 납입했는데 치과치료를 받았더니 보험료 냈던 금액과 보험금 받은 금액이 비슷하더라. 또한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막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결국에는 보험금을 못 받았다, 오히려 손해다 라는 식의 문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치과치료를 못 받았다, 차라리 적금 들고 후회한다는 영상 등 많은 피해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험금이 잘 나올 줄 몰랐다는 등 반대되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이 안 좋다, 가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입하고 보험금 받으신 분들은 왜 치아보험이 매우 좋다고 할까요? 치아보험을 가입하면서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어떤 분들은 보험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될 분들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 상태가 안 좋고 치과가 확률이 높은데 왜 가입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우선 연세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면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1년이나 2년간 보험료를 기다리기에는 한 달 보험료가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더 저렴하게도 설계가 가능하나 종합적으로 넉넉하게 구성하기에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며 1년이나 혹은 2년간 낸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3개 이상 많이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한두 개 정도 한다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당장 1, 2년 안에 치과치료를 받지 않은 분이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치아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매우 높고 점차 보장 내용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르게 비교하자면 보험사도 손해율 때문에 중복 가입을 점차 막고 있고 저번 주부터는 M사도 보존치료비가 40에서 20만원까지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렇듯 가입하고 1, 2년 안에 치료를 받고 보험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남들도 하니까 막연하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어떻게, 몇 개를 치료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신 후에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듯이 치과라는 게 왜기 있게 가입을 하시는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한 개 정도 할 거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임플란트는 통상 병원에 한 개당 80에서 100 정도 들고요. 크라운은 한 개당 40에서 50만원 정도 병원비가 듭니다. 그런데 치아보험 3만원짜리 혹은 4만원짜리를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100%가 되는 회사가 많은데요. 물론 M사만 빼놓고요. 그런데 크라운이든 임플란트 등 하나 때문에 보험료를 2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한 80만원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개 임플란트 해봤자 100만원, 크라운이 50만원 정도면 보험료 냈던 금액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년 이후 50% 받을 보험금 대비 혹은 2년 이후 100% 보험금 받을 보험료 대비 앞으로 내가 낼 보험료가 과연 보험금을 받을 금액보다 많은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누구에게나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다, 안 좋다는 결론은 본인이 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느냐 아니면 못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보험은 필요하긴 한데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남들도 하니까 라는 식의 보험 가입을 한다면 결국 혜택보다는 도구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 몇 개월 혹은 1, 2년 이후에 치료를 할 것을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전화 주셔서 하나씩 가입을 하신 다음에 미래에 목돈 나갈 것을 미리 방지하시는 것이 보험 가입의 지름길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이든 더 소개시켜 주시거든요. 치아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치매보험에 비해서 내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그리고 진단을 언제 받을지 신이 아닌 이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치아 상태는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0%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구조의 형태이므로 잘 준비하셔서 다른 분들과 같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지 않도록 치아보험을 잘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호망의 한줄평은 치아보험은 100% 돈이 된다.